오늘은 간단하고 맛있는 제철 굴요리 세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굴은 12월부터 2월까지 제철이고 본연의 감칠맛과 진득한 바다향이 매력적이고 글리코겐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효과적이고요. 첫 번째 요리는 이걸 넣어야 더 맛있고 감칠맛 폭발하는 굴무침. 봉지굴은 깨끗하기 때문에 물에 두 번 정도만 씻어주면 좋고 일반 팩에 들어있는 굴은 소금에 한번 문지른 후 씻어주면 좋습니다. 간혹 딱딱한 껍질이 붙어있는 녀석들이 있으니 귀찮지만 하나씩 확인하며 씻어주세요. 차발 맞춰 물기를 쏙 빼주고 굴 360g 볼에 담고 소금 반 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굴에 물기를 한번 빼서 식감도 탱글하게 하고 감칠맛도 올려줍니다. 시간되면 채반에 넓게 펴서 물기를 한 번 더 30분 정도 빼주고요. 무침볼에 담고 색감있게 쪽파 4줄기를 1cm 길이로 썰어 담고 매콤한 청양고추 1개를 실을 털고 쫑쫑 작게 썰어 칼칼함을 더해주세요. 빠질 수 없는 통마늘 2개를 다져서 넣고 그리고 이것 까나리 액젓을 넣어보세요. 깊은 감칠맛이 굴의 바다향과 잘 어울리는 한 쌍이고 잡내 잡는 식초 1스푼, 설탕 1스푼, 고소한 통깨 1스푼, 한식의 풍미 참기름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넣고 골고루 조물조물 버무려 굴무침을 완성합니다. 접시에 담고 칼칼하고 짭조름한 굴무침은 까나리 액젓이 감칠맛을 한층 올려주고 식초와 참기름이 굴의 비린맛을 잡아줘서 훌륭한 밥반찬, 술안주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미역을 넣어서 더 뜨끈하고 건강 가득한 굴국. 먼저 멸치육수는 국물 멸치 12마리 잡내의 원인 내장을 제거해서 냄비에 담고 감칠맛 짝꿍 다시마 손바닥 크기 2장, 물 1.75L 넣고 중불로 끓여주세요. 끓어오르면 떠오르는 거품을 걷어내고 약불로 줄여서 30분 끓여 감칠맛을 우려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마른 미역 반점을 물에 담가 불려주세요. 그 사이에 부재료 부추 약간을 5cm 길이로 잘라주고 담백함을 더하는 두부 밥물을 길게 3등분하고 한 장을 뺀 후 1cm 넓이로 썰어 준비합니다. 고명으로 올릴 마른 김 한 장도 구워서 적당하게 가위로 잘라주거나 손으로 뜯어도 좋고요. 없다면 빼셔도 좋습니다. 깨끗이 씻은 불린 미역은 물기를 한번 꾹 짠 후 길이가 긴 것들만 손으로 한번 잘라주세요. 먹음직스럽게 뚝배기에 담고 빠지면 섭섭한 통마늘 1개도 다져서 담아줍니다. 중약불에 올리고 들기름 1스푼, 고소한 국간장 1스푼 넣고
달달 볶아서 수분을 날려 뽀득하게 볶아줍니다. 다 된 멸치 육수는 멸치와 다시마는 퇴근시키고 700ml 부어주세요. 골고루 저어준 후 끓어오르면 잘라놓은 두부, 굴 180g 넣고 골고루 한번 섞어줍니다. 다시 끓어오르면 간 한번 본 후 속이 시원하게 새우젓 한 스푼, 그리고 간이 부족하면 소금 한 꼬집, 후추 약간을 더하고 썰어놓은 향긋한 부추, 마지막 활용 정점 계란 한 개를 더해서 한 번만 저어서 덩어리지게 풀어주고요. 한 소끔 바글바글 끓인 후 불을 꺼줍니다. 마지막으로 김가루 올려주면 완성. 시원하고 건더기가 풍부한 미역 굴국은 먹을수록 건강이 찾아오는 맛, 제철 굴의 풍부한 바다향이 미역의 바다향과 만나 속을 확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굴과 레몬이 만나면 맛이 10배 좋아지는 굴 스파게티. 매일 출근하는 통마늘 3개는 살짝 굵게 편 썰고 대파 3분의 1개는 굵은 머리로 준비해서 반을 가른 후 4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스파게티 삶은 물 1.25L 준비하고 소금 한 스푼 넣고 끓여줍니다. 끓어오르면 500원 사이즈 스파게티 1인분 잘 저어서 8분 삶아주세요. 그 사이에 중약불에 팬 올리고 올리브유 3스푼, 썰어놓은 대파를 넣고 노릇한 색깔이 날 때까지 볶아주세요. 색깔이 나면 마늘을 넣고 볶아서 마늘 기름을 내고 약불로 줄여줍니다. 굴 12개를 넣고 굴에 비린내도 잡고 상큼한 향을 더하는 레몬 반개 정도 껍질을 살짝 밀어서 넣고 레몬 3분의 1개를 레몬즙 꼭 짜서 넣어주세요. 국간장 한 스푼으로 깔끔한 감칠맛을 더하고 굴이 너무 익지 않도록 살짝만 저어서 시간되면 스파게티를 건져서 바로 넣어주세요. 골고루 버무려주고 면수 두 국자 추가, 후추 약간, 올리브유 두 스푼, 국물과 스파게티를 잘 섞어주며 볶아주고 간을 한번 본 후 소금 한 꼬집 추가해주세요. 국물이 진득해지고 스파게티에 잘 묻어나면 불을 꺼줍니다. 면발을 예쁘게 잘 말아서 접시에 올리고 향긋한 부추를 잘게 썰어서 고명으로 뿌려주고 쪽파도 좋답니다. 굴은 레몬과 너무 잘 어울리고 비린내 1도 없고 느끼함도 없는 굴 레몬 스파게티. 이태리 식당 부럽지 않는 맛있는 맛 꼭 만들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굴 요리 3가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습니다.